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 박정우의 팟짱. 영한네이처의 마카산삼. 공중파 텔레비전에도 없고 인터넷 배너 광고 하나 없지만 팟캐스트 좀 들어봤다 하는 분들은 다 아는 마카산삼. 진짜 유명해져서 유사 제품도 많아졌습니다. 이젠 마카산삼으로 검색하면 너무 많이 나와요. 꼭 영한네이처로 검색해주세요. 팟캐스트에서 듣던 그 마카산삼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라 걱정으로 심신이 지친 분들에게 권합니다. 몸에 정말 좋습니다. 내 몸도 나라도 살릴 힘이 납니다.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 산삼,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를 모두 하나로 만든 마카 산삼. 마카 녹용과 마카소아 청소년도 있습니다. 1일 2회 공복에 따뜻한 물과 함께 드세요. 영한네이처 마카 산삼. 네, 저도 팟짱 녹음하기 전에 마카 산삼을 꼭 챙겨 먹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뉴스. 안녕하세요, 박정우입니다. 전혀 다른 뉴스 시간인데요. 오늘은 새누리당의 4.13 총선 공천 상황을 이경태 오마이뉴스 기자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경태입니다. 네, 새누리당 공천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렀습니다. 비박 학살 공천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비박계 유승민계 의원들의 공천 배제가 이어졌는데요. 지금까지의 공천 상황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15일 있었던 7차 공천 발표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유승민 의원만 잠시 살았는데요. 이종훈, 김희국, 유성걸, 조혜진 의원 등 친유승민계 의원들이 경선 기회를 얻지 못했고요. 비박 5선 중진인 이재우 의원,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냈던 진영 의원도 낙천됐습니다. 친박 비박 중립적 성향을 꼽히는 안상수 의원도 낙천됐고요. 반면 친박 의원은 단 한 명만 낙천됐습니다. 바로 김무성 죽여버려 욕설 녹취록 파문을 일으킨 윤상현 의원입니다. 비박 공천 학살이란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현재까지 진행된 결과를 봐도 친박의 단연 우세입니다. 현재까지 공천이 확정된 149명의 개파 성향을 좀 분석해보면요, 절반이 넘는 87명이 친박 성향으로 분류됩니다. 비박 성향으로 분류된 후보는 약 47명밖에 안 되는데요. 거의 두 배 가까이 친박이 공천을 확정지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렇게 뭐 통계를 보니까 정말 비박 학살이란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좀 궁금한 게, 이 진영 의원, 원래 친박 아니었습니까? 친박 의원인데 왜 이번에 공천을 맞지 못한 거죠?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진영 의원은 멀박, 그러니까 멀어진 친박으로 꼽히죠. 왜냐하면은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재임을 했었는데, 네, 이 박근혜 대통령이 기초연금 공약을 번복했어요. 이때 그 진영 당시 장관이 이에 반발하면서 사표를 던지고 여의도로 돌아왔는데요. 네, 이 점에 대해서 친박들이 주군을 물었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민감한 반응을 보였고, 이후 친박계가 아닌 멀박 그리고 혹은 비박으로 분류됐었습니다. 예, 말 들어보니까 뭐 정말 말 그대로 찍히면 죽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 공관위의 이런 공천 결정을 의결하는 당 최고위가 어제 열렸는데 결국 결론을 맺지 못하고 파행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침묵했던 김무성 대표가 긴급 기자간담회를 갑자기 열어서 이재호 의원 등의 공천 배제를 정면으로 비판했죠. 네, 김 대표가 공관위에서 결정한 단수 추천 7곳과 우선 추천 1곳에 대해서 의결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특히 이번 공천 심사에 대한 불신도 드러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재우 의원은 실명을 거론하면서 비판했는데요. 공관위에서 이 의원을 당 정체성 부적합자로 분류한 것을, 네, 그 당 원내대표를 두 번이나 지냈고 이명박 정부 당시에 특임 장관을 지냈고 그리고 김대중 노무현 정권 당시에는 우리 당에서 대표적으로 싸웠던 인물인데 어떻게 이제 와서 당 정체성 부적합자라고 하느냐, 뭐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네, 즉 공관위가 규정한 어떤 당 정체성이라는 게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 즉
박심을 얘기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입니다. 뭐 김 대표는 이외에도 여론조사 결과 1위 하던 후보를 제쳐두고 2위 하는 후보나 심지어 4위를 하던 후보도 그 공천으로 단수천으로 내려 꽂았다 뭐 이런 주장도 펼쳤습니다. 즉 이런 점들이 상향식 공천을 규정한 새누리당의 당원 당규를 위반했다 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 김무성 대표가 어제 최고위 어제 정회가 된 상황이었는데 정회된 후에 나가면서 기자들에게 할 말이 없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후에 기자간담회를 열어서 이재호 의원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이렇게 공관위의 결정을 맹비판했는데 그러자 이양구 공관위원장이 바로 반박을 했죠. 어떤 부분을 반박하던가요? 그러니까 이번 결정이 비박 측 공관위원 즉 황진아 사무총장과 홍문표 사무부총장까지 포함해서 모든 공관위원들이 만장일치로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즉 이제 뭐 이렇게 비박 공관위원들까지 찬성한 만큼 당원당규 위반이라는 어떤 김 대표의 주장은 맞지 않는다라는 반박입니다. 그러면서 최고위 전체가 의결했던 대구 수성을에 주호영 의원의 공천 배제를 다시 논의해달라라는 요구도 곧장 반려시켰습니다. 그 이 위원장이 특히 막말을 좀 쏟아냈는데요. 네. 김 대표를 겨냥해서 어떤 때는 알아듣고 뒤에 가서 그런다 라면서 앞뒤 다른 인물로 규정을 했고요. 네. 김 대표가 여론조사의 결과에 맞지 않는 어떤 단수 추천을 했다라는 주장에는 여론조사를 더하면 우리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그게 바보 같은 소리다. 뭐 이런 얘기도 했죠. 주호영 사상기 의원이 이번에 그 대구에서 다선 의원으로 해서 그 지역구들이 각각 우선 추천 지역으로 선정이 됐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거기서 주호영 의원과 사상기 의원이 실컷 해먹었지 않냐? 라는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예. 상당히 강경한 입장인 거죠. 이한구 위원장의 발언을 보고 있으면 글쎄요. 기자들에게도 그렇고 말이 좀 심하다는 생각이 좀 들 때가 많아요. 이번 공관위원장을 하면서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자 김 대표와 이 위원장 사실 본격적인 공천에 들어가기 전에도 뭐 사사건건 대립을 했었죠. 그래서 서로 뭐 경고를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런 갈등이 증폭이 됐었는데 어제 또다시 정면 충돌했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좀 어느 말이 과연 김 대표와 이한구 위원장의 두 사람의 말 중에 어느 말이 정말 객관적으로 맞는지 이게 좀 궁금하실 텐데 이 기자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새누리당이 상향식 공천을 일찍이 천명했던 점을 감안한다면 당연히 김 대표의 말이 사리에 맞습니다. 그 단수추천이나 우선추천은 사실상 전략공천, 과거의 전략공천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이거는 상향식 공천제에 맞지 않죠. 그래서 새누리당은 단수 우선추천을 엄격히 제한하도록 이미 뭐 개정을 해놨어요. 당헌당규에서. 네. 그런데 이한구 공관위원장은 이 단수 우선추천을 남발했습니다. 지금까지 총 249곳에 그 공천 결과를 발표했는데 경선 지역은 141곳뿐입니다. 단수 우선 추천 지역이 무려 108곳에 달하는데요. 결과적으로 앞서 당내에서 합의했던 상향식 공천제를 이 위원장이 뒤집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 위원장이 지금까지 공천 탈락 사유를 뭔가 정량화되거나 수치화된 근거로 제시한 바가 없습니다. 뭐 여기 대해서 낙천자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회피하고 있는데요.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쉽게 납득하기 힘든 겁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공당이지 않습니까? 정당인데 그 정당 안에서 합의된 그리고 지금까지 만들어온 당원 당규에 의한 공천 룰이 있는데 그걸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뒤집었다. 이한구 위원장이 뒤집고 어떻게 보면 위원장의 마음대로 지금 공천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재호 의원 얘기가 어제 구체적으로 거론되긴 했지만 이 친박, 비박 갈등의 중심에는 유승민 의원이 있는 거죠. 유 의원의 공천 여부 왜 이렇게 중요한 건가요? 유 의원도 이 의원과 마찬가지로 당 정체성 부적합자로 낙인 찍힌 케이스입니다. 앞서 유 의원이
뭐 국회법 시행령 개정 사태 당시에 박 대통령에게 배신의 정치로 규정당했던 일은 익히 다 아실 겁니다. 네. 이보다 앞서서도 뭐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박 대통령의 공약인 증세 없는 복지를 허구라고 규정했었고요. 네. 이 밖에도 공무원 연금 개편 협상 때는 당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공개적으로 충돌을 했었죠. 이렇게 보자면 박 대통령과 친박의 가장 껄끄러운 존재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마찬가지로 앞서 얘기드린 진영 의원 케이스랑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유영과 진영 이 두 사람을 당 정체성 부적합자라고 몰아낸 거라면 네. 결국 박 대통령의 남은 임기 동안 입안의 혀처럼 좀 그 말을 잘 들을 예. 그렇게 굴 수 있는 여당을 원하는 어떤 청와대의 속내, 친박의 속내가 그대로 반영된 거 아닌가 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런 입장에서 보자면은 비박이라든가 김무성계 쪽에서는 이번 공천 결과를 쉽게 수용할 수 없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입안의 혀, 그만큼 한몸이 되는 그런 여당을 원하고 있는 박 대통령의 입장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데 당 정체성,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의 그런 의견이나 생각과 어긋나면 당 정체성에 어긋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공천 결과를 보면요. 무슨 당이 정당이 사당처럼 그렇게 좀 바뀌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듭니다.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유승민 의원은 뜻을 같이 하던 동료 의원들이 거의 다 공천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야말로 수족이 다 잘린 상황인데요. 유 의원이 공천을 받아서 당선돼도 의정활동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유승민 의원의 공천 결과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거의 탈락이 확정된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최고위에서 다시 한번 의결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네. 특히나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의결이 아니라 여론을 모아서 다시 공간에 전달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김무성 대표가 원래 오늘 정례적으로 되는 최고위원회를 열지 않기로 했어요. 네. 그만큼 지금 최고위에서 김무성 대표가 좀 수세에 몰려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히려 원유철 원내대표라든가 서청 최고위원, 네. 김태호, 이인재 최고위원 등 친박 측 최고위원들이 오늘 티타임을 가졌어요. 김무성 대표를 제외하고. 그리고 김무성 대표와 가까운 김을동 최고위원한테도 연락을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들렸어요. 네. 그래서 오늘 그 티타임 결과를 방금 발표했는데요. 네. 여기서 김무성 대표에게 사과하라라는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최고위가 정해된 상태에서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은 문제를 굳이 기자간담회로 얘기를 하고 공관위를 비판한 것 자체가 문제다라는 거죠. 결국 이향구 위원장의 편을 들어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 문제가 최고에서 논의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그 유승민 의원의 공천 여부가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될 것 같고요. 다만 한 가지 좀 구명줄 뭐 이렇게라고 본다면 여론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승민 의원 그 공천 문제를 둘러싸고 여론이 상당히 안 좋게 흘러가고 있거든요. 네.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가 오늘 주중집계 결과를 발표하는데요. 이번 공천 후폭풍이 박 대통령의 지지율을 좀 갉아먹고 있습니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가 오늘 CBS 라디오 인터뷰를 했는데요. 네.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월요일에는 43.6%였는데 화요일은 42.9%로 빠졌고 수요일은 40.4%로 빠졌다고 했습니다. 즉 어떻게 보자면은 그 친유승민계를 대거 학살한 그날부터 본격적으로 빠지기 시작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네. 결국 유승민 의원까지 날아가게 된다면은 40%대가 다시 꺾이는 30%로 돌입하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공관위에서도 좀 눈치를 봐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상황이 될 수 있겠죠. 네, 김무성 대표를 빼놓고 이 친박 최고위원들이 간담회를 열어서 결론을 김무성 대표 사과하라 이렇게 냈다는 건 김무성 대표를 계속 몰아붙이고 결국엔 김무성 대표의 항복을 받아내겠다 이런 심산인데요. 김무성 대표가 어떤 입장을 보일지 어떻게 반박할지 이게 좀 주목이 되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유승민 의원 공천 여부를 둘러싸고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다는 건 이게 바로 민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와우, 거래처 노총과 김대리 드디어 장가 간대요. 축하 화한 보내야겠어요. 어디로 꽃 주문할까요? 꽃 주문은 꽃주문닷컴이지. 꽃주문닷컴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축하화한, 근조화한 잘 만드는 꽃집이 다 모여 있어. 가격, 품질, 배송 전부 다 꽃주문.com. 전화번호부터 적어도 1544-6430. 꽃주문.com은 언제나 좋은 상품과 정확한 배송으로 소비자의 만족을 추구합니다. 팟캐스트 듣는 사람들끼리 서로 돕고 삽시다. 꽃주문.com은 팟짱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1544-6430 꽃주문.com 1544-6430. 꽃주문.com은 현재 회원사도 모집 중입니다. 전국에 계신 꽃집 사장님들 지금 당장 전화주세요. 꽃주문.com은 생산자, 유통자 모두를 보호합니다. 또 한 가지 눈길을 끄는 게 비박계와 친유승민계 의원들은 공천을 받지 못했는데 김무성계로 분류되는 의원들은 공천을 받았어요. 그래서 김무성 대표와 친박 핵심들이 딜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기자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실제로 김무성계로 분류되는 김학용, 김성태, 권선동, 서영교, 홍문표, 황진아 의원 등은 다 공천을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한구 위원장의 어떤 이런 칼질을 제때 멈춰 세우지 못하고 있다가 뒤늦게 지금 지역구 공천 심사가 거의 다 마무리되는 시점에 이렇게 나선 자체가 면피용 아니냐 뭐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일각에서는 그 김무성 대표가 그 공천 결과 공천 이 공간이었던 그 심사안에다가 도장을 찍어주는 것을 거부하는 옥새투쟁을 한다 뭐 이렇게 보도가 나가기도 했는데요. 네. 이게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최고위 자체가 친박 우위로 짜여져 있고요. 김무성 대표가 뭐 항상 이런 상황에서 오래 가지 못했어요. 30시간의 범칙. 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 옥새투쟁 이런 것들이 얼마나 오래 갈지. 그리고 이 여기에서 김 대표가 진정성을 못 보여준다면 앞서 얘기했던 딜 그 거래설에 대해서 좀 더 힘이 실리게 되겠죠. 네. 그러니까요. 지금 결과를 보면 정말 김무성계만 살아오고 유승민계는 지금 한 명씩 한 명씩 아니면 뭉태기로 이렇게 잘려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공천을 받지 못한 비박계 의원들의 거취가 많이 주목이 되는데 예전에 기억나시죠? 친박연대 18대 때인가요? 그때 공천을 받지 못한 친박계 의원들이 연대를 결성해서 친박연대라는 이름으로 총선을 치렀었는데요. 이렇게 비박계 의원들이 공천을 받지 못한 다음에 연대를 해서 친박연대처럼 연대를 해서 이번 선거에 나서느냐 이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가능성은 일부 있습니다. 특히 유승민 의원이 그 자신의 어머니를 최근 찾아가서 공천에 탈락되면은 중대 결심을 하겠다 뭐 이런 뜻을 내비쳤다라는 언론 보도도 나왔거든요. 그리고 친유승민계 의원 몇몇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은평을의 이재우 의원 같은 경우도 경쟁력이 우세한 만큼 고민을 하고 있죠. 네. 이들 중 과연 몇몇이 따로 나와 총선에 맞붙느냐 그리고 그들이 연대체로 될 것이냐 뭐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그 수가 얼마나 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대구 지역 초선인 권은희, 홍지만 의원 같은 경우는 불출마를 이미 선언해버린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그 비박계 의원들의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거와 같은 친박연대와 같은 돌풍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것들이 좀 주목될 필요가 있죠. 네. 그리고 유승민 의원의 거취 문제. 이게 관건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특히 뭐 과거 친박연대, 무소속연대 같은 경우에는 그 새누리당의 강세 지역이었던 대구 그리고 뭐 부산 등 영남 지역에서 주로 많이 생존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도권이라든가 이런 대구 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좀 애매한 거죠. 그래서 이런 케이스를 좀 고려해서 각자 선택할 것으로 보이는데 고민이 좀 더 길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무성 죽여버려 이 욕설 파문의 당사자인 친박 핵심 윤상현 의원이 공천 배제가 됐는데 벌써 무소속 출마설이 나오고 있어요.
네, 윤상현 의원 측은 16일 날 대책 회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번 주 안에 무슨 결정을 내릴 것 같습니다. 네. 이 뭐 무소속 출마설이 좀 이렇게 힘이 실리는 까닭이 당의 미온적인 태도에 있습니다. 현재 인천 남구을은 유 의원 홀로 공천을 신청한 곳이었어요. 결국 유 의원을 탈락시킨 만큼 당에서 후보를 재공모해야 되는데 네. 이런 움직임이 아직 없습니다. 게다가 후보자 등록일이 25일까지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윤 의원을 이제 탈락시켜놓고 사실은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돌아오라는 어떤 당의 간접적 메시지를 던지는 것 아니냐 네.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이거 반칙 아닌가요? 이렇게 되면? 물론 꼼수일 수도 있죠. 유권자 여러분들이 여기에 네. 대해서 잘 살펴보고 결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여기에 윤상현 의원이 무소속으로 나온다. 그런데 새누리당 후보가 안 나온다. 그럼 당연히 윤상현 의원이 살아올 가능성이 큰데 살아와서 새누리당의 복당에서 다시 또 친박 핵심, 당의 핵심으로 군림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럼 정말 이렇게 막말을 한 정치인이 다시 20대 국회에서도 의정활동을 펼친다는 건데 그리고 또 여당의 핵심으로 활동한다는 건데 이건 정말 국민들은 속이는 행동이 아닐까 싶습니다. 윤상현 의원이 정말 무소속으로 출마할지 새누리당이 이곳에 후보를 내지 않을지 이 부분도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새누리당의 공천을 총평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 공천 비박 학살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공천 배제된 후보들은 청와대가 공천의 배후에 있었다라고 비판하면서 우리 정당 수준 그리고 선거 수준을 30년 뒤로 후퇴시켰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자가 볼 때 좀 어떻습니까? 새누리당이 이번 공천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공천을 사천으로 전락시켰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국민에게 공천권을 주겠다고 선전했던 새누리당이었습니다. 네. 특히 저는 당 정체성이라는 심사 기준에 고개를 좀 갸우뚱할 수밖에 없는데요. 공관위 측은 당은 이제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적극 뒷받침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대통령과 함께 책임을 진다. 당헌 8조를 들어서 이 당 정체성을 어떤 심사 기준으로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다면 박 대통령은 어떻습니까? 박 대통령은 이명박 정부 당시에 대통령이 추진했던 세종시 수정안을 강하게 반대했고 네. 결국 부결시켰습니다. 이런 행위에 대해서 당시 언론들은 원칙을 지켰다, 공약을 지킨 것이다, 신뢰의 정치인이다 뭐 이런 높은 평가를 내놨죠. 네. 그렇다면 기초연금 공약을 지켜야 한다라는 진정 의원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라고 국회의원으로서의 어떤 자신의 소신을 밝혔고 경제민주화라는 새누리당의 어떤 4년 전의 약속을 지키려던 유승민 의원은 당원 당규, 당 정체성을 어긴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오직 결국에는 뭐 오직 박 대통령의 말을 거스르지 않을 인사만 곤란했다 이런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뭐 어떤 역풍이 올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유권자들,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선택을 하고 심판을 해야 될 부분들이죠. 이런 우리의 정치를 후퇴시키고 그리고 공천을 사천으로 만들고 정당을 사당화시키는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은 바로 우리 국민들의 힘으로, 유권자의 힘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말씀을 저희가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오늘 전혀 다른 뉴스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순대곱창 버섯 전골 전문점 순고민의 대표 안영근입니다. 순고민의란 브랜드는 고급 수제 순대와 한우곱창을 융합하여 첫머리 짤을 따서 지어낸 브랜드입니다. 참 정감 있으시죠? 현재 순고비네는 전국 53개점이 오픈하여 투자 대비 점주님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브랜드라 자부합니다. 전국에 많은 프랜차이즈 업체가 있지만 순고비네 프랜차이즈는 가맹 점주님과 상생한다는 기업 이념으로 판매가 대비 높은 마진을 보장하여 드리므로 어느 프랜차이즈 업체보다 높은 마진율을 보장하여 드린다고 자랑하고 싶습니다. 순고비네 메뉴의 컨셉은 우리나라의 전통 먹거리 전골 메뉴로서 술안주로 그리고 식사 대용으로 많은 고객님들이 순대 맛이 일품이며 술안주로서 딱이다며
입에 칭찬이 마르진 않습니다. 최고는 아니지만 최선을 다하여 가맹점주님과 그리고 소비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순고빈의 프랜차이즈가 되겠습니다. 다음과 네이버에 순고빈을 검색해 보시고 창업 문의는 051-555-6611, 051-555-6611 홈페이지는 www.한글로순고빈의.com으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정말 맛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좀 그냥 뭐 앞으로 거치에 대해서는 뭐 아직 뭐 예 말씀드리기 어렵고 좀 기자회견 통해서 말씀을 아니시 그냥 오늘 앞으로 일에 대해서는 뭐 좀 더 예. 생각해봐야 되고요. 그럼 오늘 탈당에 대해서만 얘기하겠습니다. 예. 예. 탈당에 대해서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뭐 이재호 의원하고 전화 통화하실 때 어떤 예. 말씀을 좀 하셨는지 들을 수 있을까요? 통화한 걸로 제가 알려지고 있는데 아 통화는 뭐 몇 차례 했고요. 네. 네. 전 그냥 오늘도 탈당하겠다 이렇게 먼저 하겠다 이런 얘기만 했어요. 그때 뭐 다른 얘기는 하지 않았고요. 앞으로 행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어요. 예예. 예. 네. 저는 그냥 탈당하기로 했다 이런 얘기만 했어요. 이번 이 경선 그 공천 결과 받아보시고 어떤 생각을 좀 먼저 하셨는지. 뭐 충격적 미리 예견을 좀 했고요. 예견을 했고 네. 그 또 저는 안 될 거라 얘기해 줘서 예, 또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었고 그렇습니다. 강용석 변호사를 용산에 보낼 때부터 저는 뭐 좀 직감적으로 네. 느끼고 있었고요. 네. 예. 그래서 크게 놀라지는 않았습니다. 놀라지 않죠. 네. 이 뭐 그 박근혜 대통령께 어떻게 소위 보면 찍혔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언론 보도도 있었고 그것 때문에 네. 이제 경선에서 아, 공천에서 탈락했다 네.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뭐 동의를 좀 하시는 라고 봐도 될까요? 제가 뭐 한 문장은 뭐 탈당 말씀하실 때 네. 할 거고요. 네. 어쨌든 그 박근혜 대통령의 성공을 마지막까지 도와드리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참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네. 뭐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박근혜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새누리당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이제 20년간 열정적으로 몸담았던 새누리당을 떠나려고 합니다. 오직 국민 편에서 일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려 했던 지난날의 저의 선택이 오늘 저에게 이처럼 쓰라린 보복을 안겨주었습니다. 민주발전, 복지국가, 미래번영을 함께 이룩하려 했던 새누리당 동지 여러분의 뜨거운 마음은 항상 잊지 않고 간직하겠습니다. 많은 격려를 해주신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가운데 서시죠.
오늘 여기서 한 얘기 위해 뭐 특히 할 얘기가 많지 않은데. 그 쓰라린 보복이라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더 좀 생각을 하고 또 주민들과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하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은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야당으로 간다는 말씀인데요. 아직 그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는 결정을 하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재심이나 이런 거는 안 하시고 바로 탈당 어떤 재심 요청이나 이런 거? 예, 재심 요청은 할 생각이 없습니다. 탈당으로 해도 뭐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탈당을 했습니다. 쓰라린 보복이라는 단어 쓰셨는데요. 이게 어떤 예. 뜻인지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거 뭐 잘 아실 텐데. 그래도 구체적으로 설명, 좀 말씀해 주세요. 설명하는 것도 좀 가슴 아픈 일이라 예,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는 거하고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하고 그 말씀해 주시는 걸 듣고 싶으니까 좀 말씀해 주세요. 그래도 뭐 그렇게 다 아실 거예요. 예, 이제 바로 제출할 겁니다. 여기서 탈당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바로 이제 서울시당에 제출하려고 써왔습니다. 그 탈당 결심하시게 된 과정에서 이재호 의원님이라든지 다른 의원님과 조금 논의를 하신다거나 이재호 의원님과는 통화를 했고요. 예, 통화를 했고 제가 탈당하겠다는 것도 아침에 말씀드렸습니다. 반응이 어떤? 유승민 의원 등하고 연락하신 적은 있으신가요? 연락하지는 않았습니다. 연락하지 않았어요. 혹시 지금 탈당하시는 분들하고 의견 나누신 게 있습니까? 같이 의견 뭐 어떻게 하겠다는가? 의견 나눈 거 없습니다. 제가 생각해서 제가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당은 입당 제의를 받으셨나요?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앞으로 할 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 나중에 결정을 하면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다른 앞으로 가실 가능성도 열어놓고 계신 거예요? 좀 예, 다른 내용인데요. 지금까지 그 행해졌던 새누리당의 공천에 대해서 좀 평가하시자면 한 말씀 좀 해주시죠. 국민 편에서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 누군가의 보이지 않는 손, 특히 뭐 청와대 쪽에서 좌지우지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가요? 그건 뭐 제가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부분. 출마는 네. 하시는 건가요? 출마는? 그래, 글쎄 그 부분도 뭐 다 아직 결정을 안 해서 결정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소속이든 정당 새로 가입하신 것은 다 열어두셨다 이렇게 검토 중이신 거죠? 다 모든 가능성을 검토 중이십니까? 다 검토 중이십니까? 앞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만 하나 이거 나오신다면은 용산으로 나오실 겁니까?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가실 겁니까? 어느 지역으로 가실 겁니까? 용산을 떠날 생각은 한 번도 지금까지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럼 술 마시게 되면 용산으로 하시겠네요? 당연하죠. 네. 그 더 이상 말씀드립니다. 그 여성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거기 관련해서 혹시 지역에서 이야기 들으신 게 있나요? 제가 들은 건 한 들은 건 하나도 없고요. 비공개로 신청한 분이 한 분 계시다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을 좀 눈여겨봐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는 여러 번 들었어요. 그러니까 미리 좀 안 될 거라는 거 알고 계셨다고 하셨는데 그런 연락을 어느 쪽에서 좀 받으셨나요? 공관위 쪽에서 그런 언질이나 이런 게 좀 있었나요? 그러니까 좀 미리 좀 알고 계셨다라는 뉘앙스의 말씀을 하셔서요. 예예. 예. 예, 예. 어떻게 이렇게 좀 하셨는지. 얘기를 들어서 알았고요. 저는 안 될 거라는 거를 얘기를 들어서 알았고. 네. 그래서 뭐 마음의 준비를 했고요. 마음의 준비를 하게 해준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 안 될 거라는 얘기는 언제쯤 들으셨어요? 어떻게 출마는 한다고 봐야 돼. 그 정도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곧 해야 될 시간이 없으니까 결정을 해야 곧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일 내에 바로 말씀을 다시 해주는 건 지역이나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이재호 의원이나 다른 의원들하고 계속 의논을 하실 건가요? 거취에 대해서요? 뭐 같이 지금까지 전화도 하고 했으니까. 네. 뭐 전화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앞에 좀. 오. 예, 예.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전혀 뭐 당원 당규에 비추어서 생각했던 거와는 뭐 용산뿐만 아니라 많은 곳이 다르게 나왔기 때문에 미치겠네. 예, 당원 당규에 따라서 된 공천은 아니라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왔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뭐 누군지 알아보시겠습니까? 또 신기하시죠? 예. 영감만 할 것 같아요. 의원님 뭐 안철수 대표 하고 뭐 연락을 하시거나 이런 적이 좀 있으셨나요? 근래 보니까 뭐 복지국가 말씀 나오시고 하시는데 예전에 안철수 대표 쪽에서 복지 관련 토론회를 같이 하려고 했었다 그런 인연을 좀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뭐 연락한 적은 없고. 네, 알겠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걸로 저희가 예, 알아두면 되겠죠? 예. 자, 예.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도전을 15년 전에 최초로 소설로 썼던 작가 임종일입니다. 사실 정도전을 소설로 쓰는 데만 10년이 걸렸는데 그 시절 무명의 고달픈 심신을 양꼬치와 고량주로 달래주었던 풍무 양꼬치. 풍무 양꼬치는 월드컵 4강의 기쁨도 나락골 우습게 돌아가고 분통이 터질 때도 늘 함께했던 안식처이자 사랑방이었습니다. 진짜 정의파인 주인장은 세상을 뒤집어푼 남자 정도전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보았고 그래서 제 소설 정도전은 역사의 곡이 없습니다. 풍무 양꼬치 역시 맛과 양심이 살아있습니다. 좋은 사람끼리는 꼭 만나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풍무 양꼬치에서 만납시다. 2호선 구로 디지털 단지역으로 오세요. 예약 문의 02809-9292 02809-9292 팟짱 애청자라고 하시면 정성 가득 담긴 서비스도 나갑니다. 네, 오마이티비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진영 새누리당 의원의 탈당 기자회견을 생중계로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진영 의원의 탈당 성명서를 잠시 정리해드리고요. 오늘 내용을 더 간추려 드리겠습니다. 진영 의원 오늘 새누리당을 탈당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날의 저의 선택이 오늘 저에게 이처럼 쓰라린 보복을 안겨줬다라는 말을 했는데요. 제가 정확히 쓰라린 보복이 무슨 뜻이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물어봤더니 그거는 다 알려진 대로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이 부분. 그러니까 진영 의원 같은 경우는 초대 보건복지부 박근혜 정권의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 공약 관련해서 파기 논란이 있었죠. 거기에 대해서 진영 당시 장관이 박근혜 대통령과 다른 목소리를 냈었습니다. 공약 파기를 하면 안 되고 그리고 다른 방안을 내놔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다가 그게 관철이 안 되자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으로 돌아왔었는데요. 그 다음부터 살펴보면 진영 의원은 말 그대로 폐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더 이상 어느 역할, 어떤 역할도 못하고 주위를 맴도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멀박, 멀어진 친박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친박에서 멀어지고 비박이라는 말이 수식어에 붙었었죠. 예, 그런 진영 의원의 예전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표 시절 비서실장도 했었는데 그 진영 장관이 박근혜 대통령과 다른 목소리를 내다가 어떻게 보면은 내쳐진 그런 신세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탈당 성명서에는 쓰라린 보복을 안겨줬다. 그러니까 그런 자신의 행동과 관련해서 이번에 공천 배제라는 그런 보복이 돌아왔다라고 주장을 강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진영 의원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민주발전, 복지국가, 미래 번영을 함께 이룩하려 했던 새누리당 동지 여러분의 뜨거운 마음은 항상 잊지 않고 간직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단상에서 내려왔는데요. 진영 의원이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할지 오늘 기자회견 중간에나 그리고 끝난 이후에는 정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무소속 출마의 가능성 그리고 비박 연대라고 해야 될까요? 이번에 경선 배제된 비박 의원들과의 연대 가능성 그리고 또 하나 다른 당 그러니까 국민의당 등 다른 야당의 몸을 담는 입당을 해서 출마하는 이런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진영 의원은 거기에 대해서 딱 꼬집어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라고만 대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계속 물어보니까 출마는 할 것으로 좀 보입니다. 출마를 안 하는 거 아니지 않냐라는 지적에 출마를 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 걸로 저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하지만 무소속이 될지 아니면 비박 연대가 될지 국민의당 입당을 해서 출마를 할지 이것은 저희가 알 수가 없고요. 하지만 용산에 어떤 식으로든 이번 총선에 나서겠다라는 뜻은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진영 의원의 기자회견 전에 제가 잠시 옆에 서서 여러 가지 말을 물어봤는데요. 하나 이런 걸 좀 물어봤습니다. 그 이번에 공천 배제가 됐는데 충격받지 않았냐 이런 식의 질문을 드렸더니 자신은 먼저 좀 알고 있었다. 공천이 안 될 줄 알고 있어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용석 전 의원이 용산에 출마를 저울질하고 뭐 이런 내용이 나오고 강용석을 보낼 것처럼 하는 그런 모습에 볼 때 자신이 이번에는 공천을 못 받겠구나라는 생각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번 공천 과정이 진행되면서 모 인사로부터 정확히 밝히지 않았지만 그 공천 관련된 인사로부터 얘기를 듣고 자신이 안 될 거라는 걸 미리 알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같은 신세가 된 공천 배제가 된 5선의 비박계 수장이라고 할 수 있죠. 좌장 역할을 하고 있는 이재호 의원과 오늘 아침에도 통화를 했고 몇 차례 통화를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탈당할 거라는 얘기만 했지 뭐 앞으로 어떻게 하자 뭐 연대를 하자 뭐 어떻게 무소속으로 나가자 뭐 이런 얘기는 나누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재호 의원과 통화한 걸로 봐서는 앞으로 또 어떻게 행보가 이어질지 모르겠지만은 이재호 의원 특히 이재호 의원과 같이 행동하는 게 아니냐라는 저희가 분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기자회견 마치고 나가면서도 이재호 의원한테 연락을 또 할 거냐라는 제 질문에 뭐 전화 통화 계속 했으니까 오늘 아침에도 전화했으니까 또 연락을 해봐야 할 거 아니냐 라고 하면서 이재호 의원과의 같은 행보를 펼치겠다는 뜻을 저희에게 좀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비박 연대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 왜 공천 배제가 됐냐라는 물음에 대해서도 짐작해달라 그런 식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당 공천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물어봤는데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된 건 아니다.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청와대,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손, 청와대에서 이 공천을 좌지우지한 게 아니냐라고 물어봤는데 진영 의원은 그냥 웃으면서 별말을 하지 않았지만 앞에 발언을 봤을 때는 공감하는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천이 당원 당규에 따라서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비판을 했습니다. 이렇게 진영 의원, 3선의 용산 지역구의 진영 의원이 새누리당을 탈당하면서 새누리당의 이 공천 갈등,
이 잡음은 최고조로 치닫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아직 유승민 의원에 대한 공천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요. 유승민 의원에 대한 공천 결과가 나오면, 나오게 되면 지금까지 공천 배제된 친유승민계 의원들 그리고 비박계 의원들이 힘을 모아서 한 목소리를 내지 않을까라는 저희가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도 아침에도 김무성 대표가 최고위를 소집하지 않았는데 원유철 원내대표 그리고 다른 친박계 최고위원들이 간담회를 열어서 김무성 대표를 압박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김무성 대표가 갑자기 기자간담회를 가져서 갑자기 그 이재호 의원과 뭐 다른 단수 공천 지역 이런 공천 결과에 대해서 비판한 것에 대해서 오늘 모인 친박계 최고위원들이 김무성 대표가 사과해야 된다고 요구를 했습니다. 최고위원들과 논의 없이 그런 독단적인 행동한 것에 대해서 사과해야 된다고 말을 했는데 김무성 대표는 아직까지 잠자코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김무성 대표와 뜻을 같이 했던 서울 양천의 김용태 의원은 오늘 이 정론관을 찾아서 우리 의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의원총회를 소집해서 총의를 모아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무성 대표가 이 친박계에 어떻게 보면은 밀어붙이기에 물러나면 안 된다고 주장을 했고요. 이 당원당규에 따르지 않는 공천 과정을 바로 잡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김용태 의원이 하고 갔습니다. 그 다음에 김무성 대표를 만나서 또다시 앞으로의 전략을 논의한 걸로 저희가 파악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듯 친박계 의원들, 비박계 의원들이 한치도 양보를 하지 않고 전면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양구 공관위원장이 보여준 모습에 따르면 지금까지 새누리당이 만들어왔던 그리고 김무성 대표가 주장해왔던 약속해왔던 상향식 공천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은 그런 조정을 받아서 공천하는 게 아니냐는 그런 일각의 지적, 일각의 비판이 나올 정도로 지금 새누리당 공천 결과를 보면 친박 의원들이 더 많은 공천을 받고 있고 주류를 형성하고 있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에 공천을 통해서 자신의 레임덕을 막고 자신의 힘을 계속해서 유지하려는 게 아니냐라는 분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 3월 24일, 25일 후보 등록 기간인데요. 그 전까지는 이 공천 관련된 상황이 정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볼 때 유승민 의원이 과연 공천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리고 언제 받느냐 언제 공천 배제가 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떻게 이 새누리당 상황이 펼쳐질지 저희 오마이TV 그리고 팟짱에서는 계속해서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진영 의원의 기자회견 생중계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요.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대표 오윤호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성원 덕분에 바로 어제 오마이뉴스의 10만인 클럽 회원 10,000번째 참여자가 탄생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오마이뉴스는 더욱더 힘차게 권력과 자본의 눈치를 보지 않고 뚜벅뚜벅 참 언론의 길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계속 성원해 주십시오. 10만인 클럽 회원이 2만 명 정도가 되면 사실상의 진보 종편도 가능합니다. 자, 그 길을 위해 독자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 박정우의 팟짱.